싸움 성으로 외군들이 성 안에 조성한 700여 그루의 벚나무를 심은 곳입니다. 꽃이 피어나면 꽃이 가려 하늘을 안 보이고 사람이 가려 땅이 안 보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관을 이룬 곳입니다. 그리고 본 입구에서는 54개의 계단을 오르면 바다에 바다 둘러싼 전망이 좋은 공간이 나옵니다. 공원 안에는 4000년 때 승전을 거둔 충무공 이순신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채운 4000년 승격비가 이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 당시 4000 지역에서 참전 순직한 공군 조종사 65인의 넋을 기르기 위해 채운 공군 청룡비가 이 자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지금 호흡이 없어서 좀 떨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입사촌 이 하람지께서 이곳이 대군 대전 때 백자 철자 입사촌 할아버지가 돌아간 곳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더욱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리 속에 공급회 신상 및 고문 선물 전달식 배당 인사, 축사 및 갱사, 갱가보고, 감사보고, 계좌보고, 기타 소위 보고 순서대로 진행하였으며 약 50분가량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고 나면 오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천 하수의 정기총회의 개회선언은 우리 신현배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40차 현산신시 사천하수의 정기총회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서 환영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시조 장륜공 및 선조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모내기 농등기를 인해가지고 좀 바쁜 시절입니다. 그래서 다소 뭐 좀 참석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쁘신 중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오신 분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하수의 예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회장님 신해농 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창렬 회장님 부산 경남하수의 창렬 감사합니다. 상규 감사님 상규 감사님 사회 사무총장님 그래서 부산에서 다섯 분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창에서 오신 이런 신재철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재현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철진 국장 네. 반갑습니다. 진주 하수에 오신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회장 명식 회장님, 윤길 고모님,
한식 고모님. 반갑습니다. 신영상 상인 회장님. 반갑습니다. 상인 부회장님. 신천 창원 압수에 오신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희철 회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담양 부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송목 부회장님. 반갑습니다. 은식 부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정국 부회장님. 영수 부회장님. 사천 합수의 인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성철 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동백문화재단 신유근 이사장님 소개드립니다. 신건균 고문님 소개드립니다. 신재희 고문님. 신종균 고문님. 신만석 전 회장님. 반갑습니다. 신태기 부회장님. 신용성 고문님. 네, 반갑습니다. 신정식 감사님. 예, 반갑습니다. 신현범 부회장님. 신무용 그 우리 이양재 재단님, 신행근 사무국장님, 지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회장님께서 공업부 전달 소개했습니다. 우리 인근 전 회장님께서 공업부 받으겠습니다. 앞으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공업부 제202-11호 평산신시의 사천하수의 회장 신행근 계약에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1일까지 본 하수의 회장직을 수행하시면서 남다른 열정으로 대내에 종가의 화학과 사천 하수의 발전에 기여하신 그 공적이 지대하므로 제40차 정기총회를 점하여 전 회원의 뜻을 이 공업회에 새겨드립니다. 2024년 6월 1일 평산신시 사천하수의 회원 일동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문기라지도 맞다. 문기라지.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하는 국민을 위해서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신 여러분, 그간의 땅에 근성하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신지요. 잘 보이다. 온누리의 실로의 푸르름이 되어가는 희망찬 계절에 사천 하수의 조모님을 화학과 결속을 따지는 제40차 사천 하수의 정기총회를 개최해 준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조모님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큰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멀리 지역에서 오신 종신의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평산신시의 뿌리를 찾아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애를 쓰신 하수의 발표하신 고문님, 전직 회장님과 전직 종무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해 임시회의를 통하여 평산신시 최차 사천하수의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감히 인사를 드리고 하니 한번 기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할 뿐입니다. 특히 전직 회장님들과 전직 회장님께 이루어 놓으신 업적과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석하신 전직 회장님들 동친 가족님께 도와주기를 진심으로 믿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동진 가족 여러분, 우리 평산 신시 하수에는 훌륭한 선조들을 모시고 가문의 자존심과 아울러 그분들의 열과 사상을 결승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선들에게 더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평산 신시 하수에는 전직 애양자에서는 우리 우수원들을 위해서는 조만간에 김백사 백년사 책자 발전할 시험이라고 합니다만 이 백년사를 또 활성화시켜 우수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 함께 좀 동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김백사 백년사 책자 발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원 여러분들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원 여러분, 날이 갈수록 우리 평산신시 하수에 참석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종님께서는 점차 참여하시기를 어려우시고 젊은 사람은 참여가 줄어들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차 우리 하수의 활성화 방안을 하수의 참여 발전하기 한 분 한 분 모시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종원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도 있습니다. 모든 종님들과 도사님께 대한 풍호 정신을 바탕으로 길게간에 함옥하시고 잘 상부상조 하시면서 우리 평산신시의 집안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화목하고 하기에 대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하수가 알찰게 있는 고객과 전망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도의사님께서 경유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하수 이장을 맡아가지고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사실 이항제 그 삼국장을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이항제 삼국장과 김백사 삼국장 한 10년, 견임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해왔고, 또 이 하수 회장을 맡아가지고 또 도유사와 같이 이 도유사 하수 회장 맡으니까 너무 의무가 벅차서 제가 하수 회장을 하지 못하고 사실 임시회의를 열어가지고 신승철 회장님한테 사실은 맡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입장이고 또 선뜻 하수의 집안 발전을 위해서 맡아주신 너들고 또 시간도 가까이 다니면서 귀찮게 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오로지 우리 사천하수의 발전을 위해서 승리를 해주신 우리 신승철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아까 우리 그 하우스 회장님도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2016년인데에는 생백사가 역사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생백사 100년 사기를 역사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무선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이와 같은 생백사 역사를 이루어왔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통해서 무선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아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앞으로 이 생백사 100년 10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전 조원들의 협조 없이는 뭐 100년 사기고 100주년 기념 사업이고 뭐 우리 책자 발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망같이 우리 장절금 시조님의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같이 한번 뭉쳐서 한번 역사를 새 역사를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자의 3쪽에 보면은 갱백사 영년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해놨는데요. 네, 주련입니다. 주련. 주련을 이 주련은 누가 썼느냐면은 그 조헌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성균관과 한교의 육로에 배양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임진왜란 때 그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정사입니다. 문모에 항비가 되려면 무관은 문모에 문모에 배양이 안 됩니다. 이분은 문관입니다. 문관인 조헌이라는 그 분이 쓴 시인데 이 시가 제가 그 장군당 그 저쪽에 우리 시조 유력지 가보니까 똑같은 이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조헌 그 선생님이 쓴 시가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 뒷페이지 보면은 그, 안장이라고 하는 그 두자 두자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지금 경백사에 모시고 있는 신현 할아버지의 스승입니다. 이분의 스승 그 신현 할아버지 또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은 이색 선생님, 정몽주, 그 다음 원천석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흘러내는데 이 시는 지금 많은 이들에게 많이 불리지고 있는 그런 그 시입니다. 특히 그 한등 그 처처 기기봉하니 하는 이 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불리지고 있고 이 시는 여기는 설공하는 것은 막 설총을 이야기했고 여기 이 우리 그 시조님을 기리는 그를 한 하나의 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우리 오늘 우리가 요 내일을 하고 있는 앞쪽에 조명군총이 있습니다. 조명군총은 그 정유재란 때 1597년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가지고 정유재란 때 이제 1598년에 한 천여 명의 많은 그 명나라 군사하고 우리 연합군, 우리 조선 그 군사들이 여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두 나라 군인뿐만 아니라 일본 군인도 많이 안 죽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한 400년 이상으로 지속되어 오다가 1985년도에 이 도에다가 해가지고 기념물로 지금 제재되는데 이곳은 지금 옛날에는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정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 우리 선조들이 그 돌아가신 그 장병들을 전부 길을 잘라가지고 일본에 가져갔답니다. 소금 제리가 되고 길을 자르다 보니까 독일을 자르니까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는 포를 내갔다. 그래서 이것을 이총이라고 하다가 요새는 그 고비체 이총, 홍무등, 기무등이라고 지금까지 불러왔는데, 막 포를 더 많이 배워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홍무등을 이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고 바로 여기서 뭐 한 300m 내려가면 그 바닷가에 이순신 장군의 그 해변 수변 공원이 있습니다. 전적기 공원인데 아주 그 경관이 좋고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 식사하시고 시간 나시면 거기 찻집도 있습니다. 가시면 제가 뭐 차 대접도 하겠습니다. 가서 차 한잔 하시고 한번 둘러보시면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가시면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기한절 하시는데 좋은들끼리 오손도손 아주 정감이 넘치는 그러한 하우스가 되기를 빌리고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훈 행근 도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경기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갱백문화재단 유군 이사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농경지라서 굉장히 바쁜 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도 도시지만 거의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참여를 좀 죄송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사천 하수회가 이 마지막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그 모임을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사천은 마룡산을 등지고 발전하는 곳입니다. 그동안에는 말 그대로 용이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항공관리청이 지정됨으로 해서 와룡이 비룡으로 변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천은 미래의 먹거리, 엄청난 발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천에는 경제사도 있고, 실제 우리 조상님들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금 제식입니다. 조상님들의 의덕으로 사천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겁니다. 자주 오셔가지고 좀 관람도 하시고 오시면은 우리 친척들께서 정중하게 모시고 대접을 하겠습니다. 금년 마지막 행사입니다만 잘 좀 마무리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도 다시 교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우리 유군 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경남 하수의 대장을 맡고 있는 창열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40차 평산신시 진주하수의 사천하수의 사천하수의 개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 전 회장님 뭐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뭐 사천하수회를 이끌어오면서 행군 회장님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수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승철 회장님 또 재임하시고 하는데 앞으로 계시는 분들 또는 사천에 계시는 분들 모두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경백사지 백년설을 발간하신다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또 뭐 또 그때 연락이 오면은 최대한 많이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는 다섯 분이 왔는데 제가 내려올 때 우리 뭐 뿌리에 대해서 일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와버리고 이야기를 다 못하고 앉아 이렇게 왔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천 얘기가 보니까 제가 평소에 이런 전혀 잘 모르지만은 이런 그 풍경이나 지세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방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천이 활용해서 비룡으로 승천할 거다. 저도 아까 올 때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무한 발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하기 애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 또 좋은 말씀 나누시고 가정에는 행복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두서지만 이것으로서 인사를 줄이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시 사천은 오만 우리 조상님들 언덕을 기리면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100년 전에 경백 살아가는 거 이참 먹기 힘들고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그 큰 사당을 만들어서 시조공 또 신영 원천 선생 모든 영전을 모셔놓고 이색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에 와서 경백사 문화재단까지도 만들고 있는데 사천은 오만 상당인데 앞으로 자운도 항공청이 왔지 또 우주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인구도 11만 명인가 이래 되는데 엄격의 덕으로서 날로 발전할게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깐 내가 유빈 우리 아들을 악수를 하려고 해 손을 부딪히는데 내가 멀리서 온 손님이고 그게 무슨 뜻이고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이러고는 좀 풀고 나가야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선조들이 보면 참 애를 많이 쓰고 그 언덕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시조공은 참 무관으로서 인자로서 시조공이 되고 또 신익진 선생도 이승만 대통령보다 2인자고 또 그 뒤에 박정희 서거하고 난 뒤에 양목에 우리 총리하는 그분도 2인자로서 이제 오고 이랬는데 우리 집안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큰 집보다는 작은 집이 잘 살고 이래서 우리 애가 그래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고 보니까 내가 집에 식구도 데리고 오고 이랬는데 부부간에 왜 모임을 같이 안 하는 거 그게 좀 미안스럽고 본책은 본책이고 좀 하기 애매한 그런 종친의 모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8시 반에 출발했는데 내비에다 출소를 잘못 찍어가지고 다 밑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느라고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그 사천하수의 그 40차 생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회장님과 장모님, 우리 그 사천하수의 회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준 각 지방에서 오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우리 그 용산단이 앞으로 거기 나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산단은 우리 시조 할아버지의 탄생지이기 때문에 각별한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갖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 파풀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2020년도에 대중종이 와서 대중종 공문들이요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춘천 묘소가 제 2의 그 유적지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파출구제, 그 다음에 장군, 용산단 이런 순서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2020년도에 갖고 왔습니다. 대중종이 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할아버지가 태어난 곳이 일유적지, 어떻게 돌아가신 묘지가 일유적지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산단, 표충제, 춘천묘소, 우리가 평산신시의 3대 유적지가 이렇게 그 순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중종에서 발행하는 모든 공문은 일유적지가 용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보니까 그게 조금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그걸 좀 정확히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 일전에 제가 그 우리 그 용산단의 향사를 우리 신순경 장군 탄신을 기념하는 수모제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 행사를 겸한다라고 제가 이제 거창하수회 때 최초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어제도 지금 이제 군청에 그 관광과 문화과 들려서 제가를 모두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동안 우리 그 탄생지에서 계속 그 제사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석 인원들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제 재임 기간에는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될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또 강원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경축 행사로 대체를 하는데 향사는 지금 바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사를 겸한 그 경축 행사를 하도록 군하고 협의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석 인원에 대한 부분에 제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일단은 그 관에 계시는 분들 또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또 연예인들 제가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그 국방부 장관이 우리 이제 혈족이시지 않습니까? 신원식 씨. 거기 공문을 보냈는데, 마침 어제 그게 그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온 내용이 진짜 좋은 일이다. 참석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지금 그, 좀 시국이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비서실에서 지금 장관님한테 직접 지금 보고를 지금 못 드린 거예요. 조금 지나서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이제 하여튼 거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우리 혈족들께서 참 중요한 주체계를 맡고 계신 분들을 최대한 초대를 해서 정말 성대하니 우리 할아버지의 당신 일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온 우리 그 혈족들에게 알리고 또 그게 일상화돼서 우리 그저 세종대왕이라든가 우리 저 뭔가 이수신 장군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주 엄청난 행사를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욕심 같아서는 거기에 버금가는 행사로 만들고 싶은 게 제 욕심과 앞으로 계획입니다. 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종원님들이 많은 홍보를 좀 해주셔서 신순겸 장군 탄신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에 많이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습니다만 시간 강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경과보고는 행근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책으로 유인물을 대체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 보고는 정식 감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하수의 정견에 의하여 2023년도
6월 3일부터 2009년 24년 5월 23일까지 세입 제출 내용과 검전 출납법, 증빙서류 등 관계서류를 검토한 경과 그 중에 합당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기요금이 800만이고 보통예비 55만 7,300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희동 씨가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9년간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동안 가슴이 품고 있던 말을 굉장히 애타고 참았습니다. 오늘 신삼당 부회장입니다. 오늘 사천 화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모두 잘 들어주세요. 자, 사천 화수에 참석하셔서 이 자리를 들은 모든 분들 내일부터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예내 가정이 편안하기를 바라면서 금배를 제외합니다. 모두 금배! 금배! 금배!